산길을 내려가겠습니다. 아유, 저 미끄러지는 소리, 돌굴 오는 소리. 아, 맞다, 내 바다. 아, 내가 냈구나. 바보다. 커피. 커피 넣었지. 얼른, 얼른 오세요. 으차. 와. 오랜만에 산길 가네. 이전에는 반대편 길로 왔었는데. 도로가 나면서 길이 사라지고. 월땅하면서 가야 되네요. 층층 나무꽃을 진 나무를 지나갑니다. 이 완전 산이다, 산. 산길. 가을 산행 가는 것 같아. 가을 산행 가는 것 같아. 금방 도착했어요. 고라니 갈자고. 감성이. 까까거린다. 근데 왔다, 여보가. 왔지?
커. 월척처럼 보이게. 오른손 올려, 양손 올려, 오른손 올려, 오른손 올려, 양손 올려, 오른손 올려. 소개하겠습니까? 쓸쓸한 허닝이시 수술도 잘 하시는 메이비 선생님, 낭만 닥터 메이비 선생님. 됐다, 빠졌습니까? 놓으셨습니다요. 예쁜 붕어씨 잘 가세요. 흉. 3대 1? 4대 1 아이가? 저수지 분교. 흉. 풍경을 한번 찍어줄게. 이제 바로 건너편에 어르신 한 분, 싹 거기 바로 앞에 어르신 한 분. 봤나? 봤어요, 봤어요. 비키라 봤나? 예. 비키라, 비키라, 비키. 허니, 허니 찌 없어졌어요. 허니 찌 없어졌다. 그리고 저기도 지금 총 5명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4마리 탐두를 달리고 있어요. 물가에 앉아 있으니까 추워서 잠시 햇빛 쬐러 나왔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날씨가 완전 가을 날씨로 바뀌었어. 너무 차가워. 햇빛도 뜨겁지도 않다. 맞지? 이럴 수가. 낚시 모자. 이거 봐봐, 완전 가을이다. 물가 풍경도 달라 여보. 모기 한 마리도 없다. 드디어 두 마리. 와, 오른손 들어볼까요? 왼손 들어보실까요? 양손. 예, 양손. 예. 귀엽다.
빨리 보내줘라. 입 찢어지겠다. 장크리 두 마리. 탐험 낚시 왔다가 바로 쌍크리 두 마리 잡았습니다. 수초 쌍거리 수초 파다가 바로 잡았습니다. 수초 쌍거리 두 마리 잡았습니다. 이건 사람입니까? 무엇이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 한번. 양손 올려. 잘한다. 잡히지 않네요. 한 마리만 잡고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집이 됩니다. 오, 한 집에 갈 수 있겠다. 집에 올려줄게. 그래, 봐봐. 집에 보내줄게. 집에 보내주세요. 사실 엄청 기대하고 온 저수지였는데 오늘 산과장이 너무 저조해서 꼭 실망포. 아니 근데 지금 입질도 왔다. 실망포입니다. 사실 기대 안 했으면 뭐 그게 나쁘지 않은 저수지긴 했다. 그래도 뭐 잉어랑 붕어 세 마리, 아니 두 마리 잡았지. 와 나쁘진 않지만 지금 저희 건너편 조사님들이 세 분이나 계신데 그분들 다 잘 잡는데 우리 제일 못하고 있다. 둘이서 한 몫을 못하고 있는 거 이 뭡니? 허니 예? 아저씨 그 바둑박이가 아, 역시 협박 낚시가 반응이 좋긴 합니다. 조금 조과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하고 가네요. 다음에 봐요. 재밌게 하고 갑니다. 여기까지 끝. 다음에 또 봐요. 오늘 저기 연세 많으신 조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조용조용 아주 조용조용하게 말하고 있음. 출발을 해보실까 합니다. 아니 뭐할까? 아니 두꺼비 왜 이래? 아 두꺼비 왜 이럴 뻔했어. 야 저기요 두꺼비씨
들었다. 발로 찰까? 속눈썹이 거의 완전이에요. 아, 진짜 아니야? 아.